동물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란 말이 있다. 예술가들은 어떨까? 세계적으로 미술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미술작가를 샤갈, 로댕, 반고흐, 피카소, 클림프 등을 든다. 그들은 살아생전엔 어떠했을까? 이 중 반고흐는 37년의 짧은 생애 중 10여 년의 작품 활동에서 유화 작품은 880여 점을 남겼다. 그러나 당대 비평가들로부터 고흐의 색채는 야만적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아 생전에 붉은 포도밭이 1890년 브렉시엘 전시회에서 400프랑 약 30달러에 팔린 게 유일했다. 우리 돈 3만원 정도이다. 반 고흐의 작품은 그가 죽은 후 100년 가까이 돼 세계 경매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최고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했다. 1987년 2월 크리스트 경매에서 작품 해바라기가 3,900만 달러라는 최고가로 일본 손해보험사인 손보 재팬에 낙찰됐고 같은 해 11월 소도비 경매에서 북구시 5,390만 달러 우리 돈 약 635억 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1998년에는 반 고흐가 말년의 어머니의 선물로 그린 자화상 수염 없는 예술가의 초상은 7,150만 달러 약 657억 8천만 원의 경매가 됐다. 1990년 의사 가시아의 초상은 8,250만 달러 약 972억 원에 일본 굴지의 제지업체 명예회장 사이토 료에이에게 돌아갔다. 반 고흐의 그림값은 매년 치솟아 소도비는 2002년 자산재평가 과정에서 해바라기의 감정가를 8천만에서 1억 달러로 평가했다. 작품 한 점에 무려 천억이다. 살아서는 3만원의 작품이 팔린 것이 유리했던 사람, 죽어서 그의 작품이 몇천억이든 그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작품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천박하다고 말하는 예술인들 또는 애호가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 예술계 대다수 예술인들은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빈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심지어 하다못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 들어오는 인부들조차 인건비를 받아가는데 반해 예술인들은 단 이론 한 장 인건비라는 것이 책정되지 못해 예술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단 볼멘소리도 나오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예술인들의 예술 노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들을 돈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찌됐든 긍정적 측면에서는 그나마 전시회는 필수 불가일 듯하다. 그마저도 없다라면 신진 예술인들이나 중견 예술인 등이 삶을 영위해가는데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술 전시를 자신의 이익 또는 회사의 수익 제고를 위한 이벤트로 활용하는 인연자들의 꼼수와 횡포이다. 과연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유치하는 것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문화 촉매일까? 오래전부터 예술인들의 작품은 소장의 가치보단 있는 자들의 재산 증식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마치 금괴처럼 말이다. 가지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그 희귀성과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재판매를 위한 수익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의 훌륭한 작품은 누군가의 손에서 팔려 누군가의 손으로 들어가고 또 그 누군가가 대파는 상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은
날로 치열해졌으며 그것을 통해 수익성을 노리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국내 미술계 영향력 1위 인물로 매년 꼽히는 사람이 홍라이 전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 관장을 꼽기도 한다. 영화 산업에 블록버스터라는 것이 있듯이 전시계 또한 블록버스터 전시가 생겼다. 2000년 초반부터 폭넓은 계층의 관객을 타켓으로 하는 대형 전시의 형식은 미술관들이 변모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면에 내세워 기획사와 미술관의 수익 사업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대형 전시는 곧바로 돈인 것이다. 블록버스터 전시의 목적은 돈이며 교육과 오락은 핑계이며 포장이다. 그리고 막대한 홍보 효과, 매체의 과대 선동과 소비주의를 낳는다란 평가도 있다. 이런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단 막대한 자금 동원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계에서 많은 신망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어야 예술작품은 곧 신용으로 귀결되는 예술전시계의 대형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예술작품에 대한 남다른 시각과 철학,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만큼 예술 분야에 많은 공부를 해야 작품을 고르고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2004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샤갈전 아트샵 같은 경우는 서울 50만, 부산 16만 명을 합해 총 66만 명의 관람객이 동원되어 입장 수익만 35억을 벌어들였다. 당시 작품 대여료, 운송비, 보험료 등 유치 비용에 20억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미술관에게 명예와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자 이 같은 블록버스터 형식의 전시가 붐을 이루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블록버스터 전시 기획은 평균 2년여의 시간을 소요한다. 최소 1년간의 기획, 정보 수집 등의 사전 준비와 1년간 전시 실행, 기획 후 작품을 찾아 빌려오고 작품을 설치하며 홍보 교육 등의 순서를 거친다. 전체 운행을 위한 예산은 총 예산의 최소 35%를 협찬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고 70일 이상의 전시 그리고 1만원 이상의 관람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자, 방금 말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협찬금이다. 작품의 가치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이 보험료이다. 작품에 대한 손실, 망실 등의 막대한 책임을 보험료로 책정한다. 그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그런 비용을 협찬금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이러한 대형 전시를 이끌 사람이나 회사에 대한 신뢰 및 믿음이 없다라면 막대한 비용을 서스럼 없이 협찬할 수 있을까? 즉, 대형 전시계에 오랜 신망을 쌓아왔거나 또는 홍라이 씨처럼 대기업 회장 사모님쯤 돼야 가능할 수 있단 것이다. 여하간 블록버스터 전시는 대중을 위한 문화 확산이란 허울 좋은 이면 뒤에 유치사의 기업과 언론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된다. 블록버스터 전시는 웅장, 인기 있는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그것을 유치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직간접적인 수익, 인식, 명성 등의 중요 자원으로 활용된다. 미술 전시계와 예술계에 낯설고 생소한 이름이 등장한다.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라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 투자하는 업체가 생겼다. 관련 업계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전시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으며 하다못해 유명 미술대학 출신들조차 그녀를 몰랐다.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대형 전시를 이끈다. 오랜 중소 전시를 통해 노하우, 즉 경험을 축적한 후 내실을 다지고 대형 전시를 기획하는 일반 기획사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2007년 코바나 콘텐츠 대표에 오른 지 1년 만에 2008년 까르띠에 소상품전이란 대형 전시를 이끈다. 당시 김건희 씨는 2007년 전후 대한민국 검사들 중 가장 꿀보직이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와 동거한다란 소문이 자자했다. 검찰총장으로 이르는 지름길을 걷고 있다고 소문이 났던 검사였다. 바로
양재택 검사이다. 그런데 그녀가 그 검사와 헤어지고 더 막강한 끈을 잡았단 소문이 돌았다. 대검찰청 중수과장과 사귄다란 소문이 난 것이다. 2009년 앤디 워홀 위대한 세계전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미스 사이공이란 세계적 뮤지컬을 유치하고 연이어 그녀는 드디어 2010년 12월 서울대와 SBS 출신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상무이사로 영입한 후 대망의 샤갈전을 유치한다. 무려 30만 명이 넘는 입장객을 이끈 초대박을 터뜨린다. 이것을 계기로 미술 대형 전시계에 그녀의 이름을 날린다. 그래서일까 아무런 대형 전시 경험이 없었던 김건희는 이 전시들을 이끌기 이전인 2008년 10월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다. 그리고 당시 김건희는 페이스북에서 국민대 조용대학 영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하지만 국민대 해당 학과 홈페이지 교수 명단에는 이름이 없었다. 어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김 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도 서울대에서 공부했다고 공개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공개조차 사라졌다. 왜일까? 왜 그녀는 자신의 학력을 공개해 놓았다가 지금은 삭제를 한 것일까? 그리고 김 씨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는 등기부등본상 2007년 주식회사 제임스 앤 데이빗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다가 이후 상호가 매닝카우스, 매닝카후스를 거쳐 2009년 주식회사 코바나로 바뀌었다. 회사 상호를 무려 4번이나 바꾼 것이다. 게다가 사무실도 수시로 옮겼다. 여하간 그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반고우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 여러 유명 전시를 주관한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등에서 막대한 협찬을 이끌어낸다. 전시회 협찬 기업 하나 따기도 힘든 업계 실정에서 협찬 기업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LG전자, GS칼텍스, 우리은행같이 무려 12곳에서 16곳이 넘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협찬을 끌어온 전시회들이다. 김건희 대표가 기획한 전시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표될 무렵 일주일 사이에 협찬사가 무려 12곳이나 불어났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YG의 빅뱅 멤버들이 홍보를 해줄 정도로 정관계 연예계와 친분을 쌓으며 신데렐라가 된다. 빅뱅 멤버 탑은 군 입대 전 김건희가 주최한 르꼬로 비에지의 전시회에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했다. 김건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10원도 안 받고 무료로 참여해줬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획사가 YG 멤버들을 10원도 안 주고 참여시킬 수 있을까? 당시 협찬 기업들 중 일부는 검찰 때문에 몸이 달아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여러 사건으로 검찰의 힘이 필요했던 곳들이었다. 그중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가 주최한 전시회 12개 중 무려 10개의 후원 및 협찬을 했다. 김씨가 주최한 거의 모든 공연과 전시 대부분에 도이치모터스는 후원이나 협찬을 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고노수 회장은 김건희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10년에 걸친 지속적인 금전거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주고 전시회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까? 그것은 단순히 호의에 따른 것이었을까? 한번 대형 전시를 기획하려면 최소 30억에서 35억 정도의 예산이 들며 이 중 20%는 문화기부금이나 작품 보존 처리, 수리비, 20%는 작품 포장, 케이스, 운송비, 20%는 보험료, 나머지 40%는 한국에서 전시 진행하는 데 들어간다 한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모두 현금 협찬이나 후원으로 처리하는데 왜 이토록 많은 기업들이 줄지어 김건희에게 협찬을 했던 것일까? 윤석열 총장은 평소 법과 원칙을 소신이라 강조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씨의 관여 의혹을 내사했지만 결국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고 의혹은 덮여버리고 말았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의 10년에 걸친 수상한 거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그 의혹은 개연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그의 소신이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경찰이 내사한 주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는 1, 2년가량 남아있다. 끝으로 대형 전시를 이끄는 수장은 앞서 말한 대로 해당 전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의 말은 관람객과 언론에 곧 해당 전시의 중요성과 위대한 거장의 작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2017년 김건희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꼬르뷔지에 전시를 유치했었다. 이 자리에서 그녀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작가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큐레이터가 연이어 설명한다.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작품의 뒤에는 조각가지만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자기가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해내고 그 하나의 한 조각품을 응축해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작품 워킹맨 그 작품 하나에 그 시대의 그 어려움과 우리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현상적 질문을 그 한 작품 안에 그냥 응축해놨다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만 자코메티 작품 보실 때 중요 작품 찾으실 때는 그냥 무조건 말년기 작품을 향해 가시면 됩니다. 조각에 생명을 담는 게 가능한가요? 본인도 알았습니다. 그건 신,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난 실패를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라는 걸 알고도 나는 실패를 거듭해도 다시 일어나서 나의 이상을 향해 진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믿으며 본인의 인생을 다 투자했던 게 이 예술가의 영혼이자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처받은 이 시대의 눈앞에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뇌, 고독, 슬픔, 그 영혼 자체를 담아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부가 뽀얗냐, 근육이 아름답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선 속에 그 영혼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